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려면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이 도마는 의심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제자이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 도마처럼 참으로 의심 많은 믿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느냐? 바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믿음이 아닌 것들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소원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소원한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또 자연적인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감각에 기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야만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이면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반껏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참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섯 가지로 정말 확고한 이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의 이 분명한 진리를 이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은 전체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총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소유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에 이 믿음의 집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부유를 누린다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 신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14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 약속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부요를 누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약속의 축복이 무엇이냐, 선물이 무엇이냐, 열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셋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넷째, 나는 새로운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섯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여섯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일곱째,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난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이 약속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의 참소예요. 마귀가 자꾸 참소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마귀는 참소합니다. 야, 너 그렇게 실수하고 너 그렇게 부족한데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 내가 뭔가 잘못된 죄를 졌을 때 마귀는 즉시로 참소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 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자꾸 마귀의 참소에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참소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심령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해 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의인이 된 거지 내 자신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면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할 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가 그냥 주님, 제가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실수를 했다면 그냥 조금 이해는 하는데 그냥 큰 소리를 막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팍 넘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자기가 괴롭겠어요. 예. 그 베드로 어떻게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까?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사도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이 베드로가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면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다시 새롭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마귀는 계속 참소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바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서는 그 심령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부끄럽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와 난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됐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자기 죄 때문에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금식도 했었지만은 결과는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그냥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윗의 그 깊은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깨끗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에게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이게 되고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심령이 담대하셔야 돼. 여러분 심령이 항상 주님 앞에 떳떳해야 돼. 여러분 심령이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는 개선 장군처럼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선 장군으로 나오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와, 많은 백성들이 정말 도열해서 그 장군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고 만족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겠어요. 에? 폐잔병으로 나오는 말 어떻게 돼요? 폐잔병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에 개선장군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폐잔병으로 나오는 사람 폐잔병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냥 앞에 앉는 것도 텅 부끄럽고 뒤에서도 사람 큰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 또 선글라스까지 끼고 다 그러면서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전쟁에서 졌는데 에? 그러니 그 폐잔병으로 나온 사람은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선장군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선장군으로 나오는 비결이 뭐냐?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한 주간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개선장군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개선장군 신십니다. 개선장군. 아, 좀 풀어지는 것 같네요. 풀어지는 것 같네요. 개선장군은 나오셔야 돼.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신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바로 자녀의 권세를 이 갖게 되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짚으면 무슨 독을 맞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중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김상혁 장로님이 지금 이 파킨스병이에요. 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교회에 나오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팡이 없이 더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서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 집행이를 짓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게 나한테 그 감동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집행인을 짓고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근데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속으로 나도 떨리더라고.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고쳐질 수도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짚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난 그런 거 생각해줘도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확신을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걸어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한테 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내게 때로는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그 문제에 딱 필요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살리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나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믿어도 나의 환경은 반대되는 환경들이 꼭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난다고 믿었는데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환경에 대해서 딱 거절해야 돼요. 그 환경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가운데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NMA 교단을 창립하신 이 에이비 심슨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40대에 이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몇 달 살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이분이 마이애미 어느 비치에 그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몇 달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치료의 말씀, 이 신유의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그런 간증들이라든 이런 믿음에 관한 치유에 관한 책들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받은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스스로가 딱 이렇게 믿음이 생겨졌다는, 아, 내 병이 나았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병이 낫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믿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셨답니다. 아, 주님, 제가 이제 정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 가운데 정말 영광의 복음 가운데 일부분이 바로 이 신유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와닿는 것들이 참 있어요. 자기 지금 상황에 참 꼭 필요한 그 말씀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 신유에 대한 말씀들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짜 죽을 병에 걸려 보세요. 몇 달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더욱 이 치료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이 목사님이, 아, 이제 제가 이 신유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교인들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몸은 아직 안 난 거예요. 여전히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았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그랬답니다. 등산을 가자고 그랬대요. 등산. 고침 받으셨으니까 등산을 가자고. 이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몸은 아직 여전히 아픈데, 아, 입술로는 선포하는데 지금 등산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 난 났어. 그리고 갔답니다. 그 산을 오르면서 몇 차례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거죠. 예. 그걸 계속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고 그 산을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목사님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78세까지 사신 거 보면 뭐 이 1990년대 초에 사셨던 분이니까 뭐 그때 당시 78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침 받은 거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내가 지식적 동의해서 그냥 끝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자매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선물을 하나 줬답니다. 그 집에 가서 이 자매가 그 선물을 끌어보니까 넥타이더래요. 남자 넥타이. 야, 침대 밑에다 이 넥타이를 두고 넥타이의 주인공을 찾아라. 넥타이에 맞는
그런 남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6개월 만에 왔는데 그 넥타이를 메고 온 남자하고 같이 왔더래.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넥타이는 안 사주고 여러분이 알아서 사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하라고. 예. 노처녀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지에 가야 될지 모를 때 직업을 가지고 계속 세계 지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한 감동을 주시고, 또 딱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또 선교본부에서 이 지역에 꼭 가야 된다고 딱 짝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측량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입술에 긍정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들을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정적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준, 하나님 이 자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자매의 앞날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축복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축복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실컷 축복기도를 해줬는데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이게 부정적인 이 말이 그냥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도 그냥 금방 돌아서면,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아유 뭐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이 부정적인 말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대로 안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을 보고 내 입술로 그 환경대로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하는 대로 나의 삶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전 세계 7,000개 센터교회 미전도 종족 지역에 정말 7,000개 센터교회 우리 가정에서 매년마다 한 교회씩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세워진 우리 신학교들을 하나님 정말 능히 우리 기업자회를 통해서 다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한 사람은 됩니다. 아멘한 사람. 하나님 정말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경은 허상이라니까요. 실상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루는 겨울철에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그 보일러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무너무 정말 놀래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이렇게 얼어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정말 이 바람이 그냥 훈훈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보일러를 다 고칠 때까지 그렇게 따뜻하다가 히터가 들어오면서 다시 좋은 날씨가 됐다는 저는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뭔들 못해 주시겠냐고. 에?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사업장도 하나님 책임져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주시고 뭔들 못해 주시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발라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환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약속을 믿느냐 그것을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